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다시 주석을 칠해놓고, 그죠? 다시 주석을 칠해놓고 지우고 세 번째 예제를 보죠. 세 번째 예제는 연습입니다. 연습인데 이번에는 히어로 네임, 이것도 히어로 네임, 퍼스트 네임, 라스트 네임, 다음에 그 속에 펑션이 있고 펑션 안에 또 펑션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컨솔 로그 헬로 겟플레임, 펑션 안에서 펑션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어로 네임이라는 펑션 안에서 겟플레임이라는 펑션을 여기서 호출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히어로 네임에다가 아규먼트 김 슈퍼, 그죠? 슈퍼맨의 성이 김 슈퍼맨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죠? 그렇게 해서 결과를 돌려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에 헬로 김 슈퍼맨, 바이 김 슈퍼맨 나왔죠. 자, 이건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보면은 여기에 그게 없잖아요. 그 뭐라 그러나 처음에 제일 먼저 만드는 건 히어로 네임이라는 것을 여기에 늘 이름을 등록했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실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그걸 끝입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하게는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있는 상황입니다. 지워버릴까요? 지워버리고. 두 번째, 여기서 김, 히어로 네임에 김과 슈퍼맨이라고 하는 두 개의 아규먼트를 던져주게 되죠. 던져주게 두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컨솔 로그에다가 getName을 호출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first name과 last name이 아규먼트로 전달되었잖아요. 그러면은 요 hero name 펑션에서 여기에 first name이라는 이름과 last name이라는 이름이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규먼트를 전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 그 펑션 스코프 내에 이름표에 등록될 이름을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은 여기에 let first name equal first name 하는 것과 같은 효과란 말이에요. 그죠? 물론 이건 오류죠. 이렇게는 적으면 안 됩니다. 의미상으로 그렇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끝에 first name, last name을 적어 놓고, 그런 다음에 이걸 실행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hero name에서는 first name과 last name이라고 하는 이름 들을 로컬 스코프에 등록해 놓은 거로 끝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 펑션 안에서 컨솔 로그에서 getName을 호출하고 있죠. 그죠? 그럼 getName은 또다시 자기만의 스코프를 만들게 됩니다. 펑션이니까. 그죠? 아, 여기 getName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기에 getName이라는 펑션이 있다는 걸 등록하고 여기서 getName을 호출하게 되죠. getName 뭘 호출할 때 여기서 또 마찬가지 로컬 스코프의 이름표들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여기 안에서 getName 내에서 보니까 새로이 정의된 이름이 아무것도 없죠. 그냥 단지 first name과 last name을 return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펑션 스코프에서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거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first name과 last name.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여기 찾아봅니다. 여기에 있는지. 그러니까 요 컬리 브레이킷 안에 first name과 last name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first name equal 박이라고 합시다. 슈퍼맨이 박씨일 수도 있잖아요. 꼭 김씨라는 부장은 없죠. 그죠? 이렇게 있는지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없죠? 이런 게 없으니까 어딜 찾아봐야 되나요? 여기 없으니까 그 다음 바깥쪽에서 봐야 되겠죠. 거기에 first name과 last name 있죠. 어떻게 있나요? 이렇게 전달받아서 이 히어로 네임이라고 하는 스코프가 만들어질 때 안에 이름표에다가 얘를 등록해 놓는단 말이에요. 등록된 이름이 갑이 뭐냐니까 김과 슈퍼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hello 다음에 하면 김 슈퍼맨 by 김 슈퍼맨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first name이 박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면 얘는 누굴 가져오겠어요? 얘는 first name이 어디에 정의된단 말이에요? 얘 내부를 들여다볼 때 요 스코프 안에 first name을 넣는다 말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걸 먼저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하게 되면 last name은 지금 여기는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실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다시피 hello 박 슈퍼맨 by 박 슈퍼맨 됐죠. 그죠? first name은 박이 왔고
last name은 여기 없으니까 바깥쪽에서 찾아보는 겁니다. 바깥쪽이 이 블럭이잖아. 이 블럭. 이 블럭이네. 이만큼의 블럭 내에 있는지 보는 거예요. 이게 스코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let 해서 last name도 있다고 하자. last name equal 누구를 할까 이번에는? 배트맨.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박 배트맨, 박 배트맨이 되는 거죠. 이게 없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김 배트맨, 김 배트맨이 되는 거죠. 그 원리가 이해되시나요?